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사상 최대 인상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. 서울은 공시가격이 평균 20% 이상, 일부 지역은 3, 40% 급등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 소득 없이 집 한 채로 노후를 보내려는 은퇴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지선우 기자입니다. 반지하와 2층 집으로 이루어진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.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9.5%나 급등했습니다. 170만 원 선이던 재산세는 이에 따라 수십만 원 더 오를 전망입니다. 은퇴한 뒤 집 한 채 갖고 살아가는 노부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. 서울 관악구의 또 다른 주택은 공시가격이 45%나 급등했습니다. 보유세는 지난해 180만 원에서 올해 250만 원, 내년에는 313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.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0.2%, 서울은 20.7%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서울 강남구의 상승률은 평균 42.8%에 달합니다.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고입니다. 수십 년간 거기 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, 그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이라든가 각종 보험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각 구청엔 예년에 10배가량 이의 신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건 극히 드뭅니다. 거의 안 돼요. 수용하는 게 5%, 많아야 10%. 그 정도도 안 돼요. 표준주택 공시가격 결정 이후엔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줄줄이 급등하게 될 전망입니다. TV조선 지선우입니다.